스마트워크 토크쇼 디벨로퍼로 우리 회사의 네이버 웍스를 봉인 해제하기 진행을 맡은 저는 웍스 모바일 에코 플랫폼에서 서비스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이버 웍스의 특장점은 업무의 대부분일 기능이 이미 웍스 앱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다른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네이버웍스 앱 하나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업무 파일로 PPT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받아서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열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이버웍스는 자체 뷰어를 내장하고 있어서 앱에서 바로 열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잡도록 할 때 일정 기능도 연동되어 있기에 별도의 스케줄러 앱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네이버웍스 앱 하나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네이버웍스의 찐 매력은 이런 기능당의 통합 말고도 외부 서비스와의 통합 그리고 API 중심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목차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디벨로퍼스의 철학, 그리고 저희 디벨로퍼스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요즘 챗봇이 되게 핫하잖아요. 챗봇이 왜 필요한가, 네, 이런 거를 인트로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초간단 대화용 봇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요, 초간단 대화용 봇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이버웍스 API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증 정보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메시지 봇을 생성하고 그 봇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 그리고 이 봇과 사용자 간에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봇에게 날개를 다는 과정인데요. 이전에 봇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구현을 했다면 이 봇을 통해서 여러가지 추가 기능을 내장해서 더욱더 사용자가 대화하기 쉬운 친근한 봇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로 구현 가능한 봇 형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봇이 아닌 뭐 디벨로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앱 연동의 기능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상 이 세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웍스의 특장점은 다른 서비스와 네이버웍스와 통합이 가능하다. API를 통해서도 확장할 수가 있고 앱을 통해서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이버웍스 디벨로퍼는 여러분의 회사의 서비스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웍스 서비스는 네이버웍스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이 API를 여러분들의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버랑 연동을 시켜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또는 뭐 새로운 연동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고객사 즉 여러분들 측에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네이버웍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인증을 통해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UI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외부 앱을 네이버웍스에 탑재를 해서 마치 하나의 앱이 돌아가는 것처럼 서비스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웍스의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에 대한 철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입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 기존의 보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즉 여러분들이 네이버웍스 앱으로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를 API로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자. 그리고 동일하게 제공하되 보안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가 보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저희 서비스 앱이 뭐 일종의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PI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즉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연속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밤낮, 휴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단절 없이 언제나 일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웍스의 디벨로퍼스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사내 시스템과 연동인데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SSO가 계시다면 그대로 네이버웍스에 탑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회사에서 사용하시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대로 네이버웍스에도 그대로 똑같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IPT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회사에 IP 전화기가 있으면요. 네이버웍스에서 구성원을 클릭해서 그 구성원에서 전화 걸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IP 전화기에 네이버웍스가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더 유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연동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인사 시스템이 별도로 있겠죠? 그 시스템에서 네이버웍스랑 조직 연동을 통해서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또는 조직 개편하거나 이런 조직 관련된 사항을 한 시스템에서 바로 연동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사 시스템에서 한번 입력하고 웍스에서 한번더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조직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웍스가 여러분들의 조직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API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웍스에서는 홈, 메일, 캘린더, 주소록, 드라이브, 어드민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이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서비스에서 하시던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즉, API를 통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서비스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디벨로퍼스에서는요, 챗봇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챗봇을 더욱더 예쁘게 꾸미거나 좀더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링크라고 해서 앱 스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라이녹스 앱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URL을 통해서 라이녹스 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디벨로퍼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벨로퍼스랑 연동한 회사의 네이버웍스랑 디벨로퍼스를 연동하지 않은 회사의 네이버웍스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의 기능을 추가 요금 전혀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디벨로퍼스의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봇을 통해서 네이버웍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서 봇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 봇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요, 뭐 저희가 업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저희 업무를 받는 상대방이 있겠죠. 이 상대방과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개념을 터치라고 하는데요. 이 터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 터치. 즉, 고객 또는 상대방과 나와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에 맞춘 대화라든지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겠죠. 뭐 이를테면 퇴근 시간 이외에는 얘기를 할수 없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담당자도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리소스의 낭비라든지 뭐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하이터치는 객단가가 비싼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이 형태를 쓸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이터치랑 반대되는 개념인 로우터치가 있습니다.
로봇터치는 주로 세미나나 미드업 등을 통해서 여러 명의 고객과 접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뭐 세미나 자리에서 많이 보듯이 매월 며칠 몇 시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뭐 어떤 얘기를 설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일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1대N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시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요즘 많이 쓰는 테크터치가 있는데요. 테크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컨텐츠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시공간 제약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정보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가 봇을 사용하게 되면 터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즉, 봇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잘 구현한 봇은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똑같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날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요. 그리고 뭐 고객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의 사내 구성원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업무 처리 이런 것을 봇으로 똑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봇은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회사의 사원 같지만 네, 사원 같지 않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객체 정도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봇은 회사의 구성원처럼 네, 메시지방에서 표시가 되지만 구성원처럼 실제로 대화도 할수 있고 비서처럼 사용할 수도 있기에 그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네이버웍스는 무료판이 아닌 이상 구성원자만큼 과금이 될 것인데요. 저희 봇은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추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추가 요금 없이 딜레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네, 봇의 장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부터는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가 제공하는 봇 API를 통해서 실제로 봇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 봇은 기본적으로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봇과 양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단방향으로 보낸다면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쓰는 저런 문자 보내기 서비스 있잖아요. 건당 20원씩 붙는 네, 그 서비스를 봇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각종 알림을 SMS 메시지로 전송을 할 경우에는 건당 이용료가 붙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림봇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문자 말고도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이를테면 이미지라든지 뭐 스탬프, 그리고 링크, 이미지 이런 것들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다 보냈을 때이 사람이 이 해당되는 메시지를 읽었는지, 언제 읽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문자 보내기랑 달리 이것은 전부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회사에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SMS 메시지 발송을 알림봇으로 전환하는 일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의 API를 통해서 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증 정보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증 정보라고 하시면 API 사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API가 네이버웍스의 데이터를 통신해서 쉽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보안성을 같이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은요,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콘솔에 접속하셔서 직접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API ID가 있습니다. 이 API ID는 API의 URL을 실제로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컨슈머 키가 있습니다. 이 컨슈머 키는 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API의 일종의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서비스 API 컨슈머 키와 서버 API 컨슈머 키로 나눕니다. 각각의 키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번에 봇 같은 경우에는 서버 API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토큰이 있어요. 서버 토큰은 서버 API 사용 시 필요한 액세스 토큰인데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서버에서 네이버웍스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토큰 값인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고정 IP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ID를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고정 IP로 할당된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 IP 방식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서버를 바로 연동할 수 있고요. 일종의 IP 방식의 ACL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의 서버가 다른 SaaS나 아니면 가변 IP로 계속 주소가 변동되는 환경에 있다면 ID 등록 방식을 통해서 같은 서버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정보를 발급받았으면 이제 네이버웍스 API 사용을 위한 봇을 직접 생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봇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PI에서 바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벨로퍼 콘솔에 제공하셔서 봇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다세 가지의 필수 입력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봇 이름이고요. 이봇 이름은 말 그대로 메시지방에서 봇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봇을 클릭했을 때 설명이 뜨겠죠. 그것을 봇에 대한 설명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봇을 관리하는 사람의 구성원 아이디를 담당자에 입력을 합니다. 최소 한명 이상의 계정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뭐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 봇이 유지 보수나 또는 고쳐야 될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컨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항목들이 구현됐으면요, 메시지 봇을 실제로 이용해서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값을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메시지 봇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봇을 어드민에서 공개 설정을 하신 다음에요, 봇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볼 거예요. 이 보내는 방법은 저희 디벨로퍼스의 다큐멘트 항목에 메시지 봇 목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로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 메시지는 여러 방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텍스트 메시지만 보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링크만 보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미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플렉시블한 형태의 메시지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편의상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해볼 거예요.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봇을 사용해서 보낼 거냐? 봇 넘버가 필요해요. 이봇 넘버는 여러분들이 봇을 추가할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값입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메시지를 받을 구성원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구성원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한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맞춰주시면 간단한 알림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잠시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내고 또 메시지봇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스의 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디벨로퍼 콘솔이라는 항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인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API ID, 그리고 컨슈머 키입니다. 컨슈머 키는 서비스 키, 즉 서비스 API용과 서버 API용 서비스 키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들을 발급받아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버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버 리스트는 고정 IP 방식과 ID 등록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편의상 서버 ID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봇을 발급받아 보시죠. 디벨로퍼 콘솔의 가장 하단 메뉴에 봇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등록을 할게요. 봇 이름과 설명 그리고 관리자 이세 가지의 값이 필수 설정인데요. 편의상 이번에는 근태 관리 봇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태 관리 봇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는 편의상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계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요. 자, 봇이 등록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성원에게 노출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드민에서 추가한 뒤에
테스트를 하여 공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근태 관리 모시 생성화되지만 아직 준비 중 상태입니다.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드민으로 가보시죠. 어드민에서 서비스 항목에 봇을 누르면요. 봇 추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봇이 이렇게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봇 넘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봇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태관리 봇이라는 게 추가가 생겼고, 여기 자물쇠 마크가 보이는데요. 아직 이 봇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저희는 편의상 전체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물쇠 마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봇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 계정과 그대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근태 관리 봇이 대화 상대 목록에 추가됐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 말인즉슨 대화 상대 목록에서 봇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봇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일만 남았는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봇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근태관리라고 편의상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요. 도구 메뉴를 열어서 스크립트 편집기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열렸습니다. 이 함수를 구현해서 실행을 하면 이 메시지 봇이 드디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구현하는 방법은 저희 디벨로퍼스의 다큐멘트에 메시지 봇에 메시지 전송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전송을 열게요.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볼 것입니다. 이 함수를 그대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미리 저희 네이버웍스에 봇 API를 쉽게 통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개발을 해놓고 계세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개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그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스크립트 아이디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 네, 추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인증 정보 항목을 여기에다가 네, 구조체로 선언을 할게요. 네, 뭐 이런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API ID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컨슈머 키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컨슈머 키. 네. 컨슈머 키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버 아이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 서버 아이디. 네. 마지막으로 서버 아이디가 있으면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네, 이 프라이빗 키도 디벨로퍼 콘솔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값들을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디벨로퍼 콘솔에서 API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API ID 값을 복사해서 하나씩 붙여넣을게요. 같은 방법으로 컨슈머 키도 붙여넣는데 봇은 서버 API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값을 여기에 하나씩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자, 서버 아이디랑 비밀키를 가져올 차례인데요. 네, 이미 비밀키는 제가 편의상 다운로드로 받아놨습니다.
네. 만약에 새로 추가하시려면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테스트 비밀키 하신 다음에 컨슈머 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발급 받은 값이 서버 아이디고요. 다음에 같이 입력해야 되는 프라이빗 키, 즉 비밀키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한번 다운로드 받게 되면 절대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이 파일을 네, 중요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파일의 구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프라이빗 키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키 값을, 네, 이키 파일을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값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셔가지고 스크립트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 파일 입출력이 아니라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요, 줄바꿈을 네, 역슬래시 n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있는 자리에 역슬래시 n을 적으셔가지고, 네, 줄바꿈 문자로 확실히 처리해야 API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서버 아이디도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넘버가 필요하죠. 본 넘버는 디벨로퍼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숫자죠. 이 숫자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변수 세팅은 완료된 셈이고요. 여기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sendMessage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 sendMessage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설정한 아까 전에 그 값에 대한 객체들, 그리고 두 번째,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세 가지를 인자 값으로 받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작성한 이 값이 첫 번째 인자 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네, 저한테 직접 보내보도록 할게요. 제 계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Hello World를 날려볼게요. 네, 이렇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는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뭐 신택스에 잘못 기입을 했다거나 잘못된 인증값을 기입을 했으면 에러가 떨어질 거예요. 한번 보내볼게요. 네, 메뉴 상단에 네,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처음에 스크립트를 최초로 실행할 때는 네,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권한 검토. 네. 이 계정을 통해서 앱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네,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네, 이 프로젝트로 이동 클릭합니다. 자, 제가 작성한 이 스크립트를 네, 구글 계정을 통해서 네, 저희 네이버웍스 보색에 접근을 하는 건데요. 네, 허용을 눌러줍니다. 이 작업은 최초 1회만 필요하고요. 이제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실행이 시작 완료가 됐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열어볼까요? 네, 제가 방금 만든 근태 관리봇이 Hello World를 발송했어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알림봇을 만들었고 실제로 메시지까지 보내보았습니다. 즉,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계속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날릴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계속 메시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네, 어떤 SMS 알림을 완벽하게 보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뭐 어떤 배치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신다 이럴 때는 네, 앱 스크립트에서 직접 트리거를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리거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네, 이 메시지 발송 함수를 이렇게 시간 기반으로 1시간마다 설정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요. 즉, 한 시간에 한 번씩 헬로 월드를 계속 날릴 것입니다. 네, 이 스크립트를 응용하면요. 네, 여러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알림을 아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딩이 계속 진행을 위해서 잠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메시지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양방향으로 보내볼 차례인데요. 자, 봇과 대화를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방금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사의 서버에서 메시지 방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메시지 방에서 입력한 메시지를 저희 네이버웍스 앱 API 서버에서 받을 것이고요. 이것을 네, 고객님들의 서버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예요. 즉, API 서버가 고객사의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URL이 필요하겠죠. 어디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항목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URL을 저희가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URL은 디벨로퍼 콘솔에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해보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백 URL 등록해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요. 저희 API 서버가 그 콜백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버로 그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JSON 형태로 파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봇의 넘버, 지금은 123번이네요. 이 123이라고 하는 메시지 봇이 아래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 입력한 사람의 계정은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입력한 메시지는 밑에서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콜백만 구현을 하시면 대화용 봇이 완성이 되는 셈이죠. 제가 다시 화면을 넘겨서요. 콜백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 전에 제가 포스트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저희는 이곳을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앱 스크립트에서 리퀘스트 바디를 파싱하는 방법은요. 네, 일단 E라고 하는 객체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올게요. 컨텐츠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져온 컨텐츠를 이제 JSON 객체로 파싱을 해야겠죠? 그러면 구글 앱 스크립트에서는요, 파싱할 수 있는 도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파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파스의 널 객체는 아까 전에 가져왔던 이 컨텐츠 바디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다 가져온 것이고요. 이제 메시지의 정보를 네, 알아낼 차례인데요. 저희 디벨로퍼스 문서에 가보시면요. 메시지 수신의 콜백 형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서 열어보시면 이 JSON을 파싱해서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냐,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컨텐츠 밑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냐고 하니, 아까 전에 봤던 request object에서 content.text였죠? 좋습니다. 텍스트로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누가 보냈는지 리퀘스트 오브젝트에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것이고요. 어떤 걸 가지고 오냐고 하니 소스의 어카운트 아이디네요. 그러면 소스의 어카운트 아이디. 네,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에코 서버를 만들어 볼게요.
에코 서버인즉슨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서버를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메시지 보내기 함수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뀌는 부분이 네, 보내는 사람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 왔을 때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한테 그대로 메시지로 돌려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보낸 메시지를 앞에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뒤에 메시지로 추가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콜백이 완성된 셈입니다. 자, 이제 콜백 URL을 만들 차례죠. 네, 앱을 배포할게요. 새 배포로 눌러주십시오. 유형 선택을 해야 될 차례인데요. 여기서 웹앱을 선택한 뒤에, 네, 액세스 권한은 아무나 할게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배포. 네, 배포가 끝나면요. 이렇게 웹앱 URL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복사. 자, 이것을 디벨로퍼 콘솔에서 콜백에 등록을 할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콜백 URL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 콜백 URL을 on으로 만들어주고, 콜백 URL을 붙여넣기. 그리고 텍스트 항목.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콜백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실제로 이 메시지가 작동을 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상황에서. 네. 자, 아까 전에 보였던 메시지 봇을 열어가지고요. 네. 근태 관리 봇이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수정하기에 콜백 URL을 on으로 해주고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저장.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콜백 메뉴가 아직 지금 안 열리고 있거든요. 웍스 앱을 열어서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이제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커서가 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떠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안녕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엔터. 이 콜백이 제대로 구현됐으면 이렇게 메시지 봇이 바로 응답을 돌려줄 거예요. 이게 실행된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어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대화형 메시지 봇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구성이 됐어요. 네, 저희가 방금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름이 근태관리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좀더 응용을 해가지고 근태관리를 실제로 한번 기록을 해보죠. 네, 아까 전에서 메시지에서 네, 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누가 보냈는지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출근, 퇴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첫 번째 항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보낸 사람. 그리고 언제 출근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뭐 시각.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기본적으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올 때마다 한 줄씩 채워나가면, 네, 근태 기록이 남겠죠. 자, 그것을 구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스프레드시트에 바로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요, 스프레드시트 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서 액티브시트. 이렇게 하면 지금 활성화된 스프레드시트를 바로 가지고 올수 있는 명령어가 되고요. 그 다음 기록해야 될 것이 네, 한 줄씩 데이터가 늘어날 거니까 어떤 몇 번째 데이터에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편의상 뭐 로우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네, 이 로우넘에서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시트에다가요. 여기서
get last row, 즉 마지막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한 줄, 세 줄에다가 추가를 할 거니까 플러스 1을 정도로 해둘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기록할 차례인데요. 네, 시트에 해당되는 셀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get range. 네, get range 함수는 네, 첫 번째 인자로 줄이고 두 번째 인자로 칸이거든요. 그래서 줄은 아까 전에 있던 로우넘을 그대로 쓸게요. 로우넘의 첫 번째 값. 이렇게 하면 네, 몇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가는 값을 넣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send 메시지를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세 칸이었으니까 앞으로 두 개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row number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보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낸 시각이죠.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요. your created time을 unix time으로 된 거를 파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편의상 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기본 함수로 통해서 여기 하나 잘못됐어요. set value죠. 네.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set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네,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set value를 만들어 줍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로도 닫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set value. 네. 현재 시간을 그대로 쓸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시간을 그대로 메시지를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끝났고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포를 새로 할게요. 네, 이전에 배포 콜백 URL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갱신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새 배포를 열어가지고 콜백 URL을 새로 땄습니다. 콜백 URL을 새로 붙여놓고요. 저장.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메시지가 기록되는지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출근했습니다. 출근.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네, 시각은 클릭을 해보면 몇십 몇 분 몇 초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출근했는데 잠시 휴식을 했어요. 휴식. 이렇게 하면 휴식이 또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퇴근을 했어요. 물론 실제 퇴근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퇴근도 기록이 됐어요. 네,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요. 여러분들이 근태관리봇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의 앱 스크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무료 버전이라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 기능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일 간단한 근태관리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이 근태관리봇이 뭐 출근, 퇴근 이런 식으로 직접 타이핑하기보다는 좀 더 예쁘게 버튼 형식으로 출근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시연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다큐먼트에 퍼시스턴트 메뉴라는 항목을 참고하시면요. 네, 이렇게 API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액션에서 이런 출근 버튼, 퇴근 버튼, 뭐 자리 이동 버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봇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메시지 봇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시지 봇에게 날개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메시지 봇을 좀 더 봇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저희 메시지 봇을 아까 전과 같이 텍스트로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 메시지 봇은 메시지 텍스트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플렉시블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봇이 보낸 메시지가 단순히 텍스트냐 그림은 너무 좀 식상하잖아요. 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의 메시지를 보내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이고요. 네, 사용자들의 효율도 높을 것이고 덩달아 업무 효율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CSS 플렉시블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표준에 근거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메시지를 네, API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JSON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버블과 캐러셀이 있고, 네, 각 컨테이너당 네, 컴포넌트가 9종류가 제공이 돼요. 이것을 조합하셔가지고,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예쁜 연락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뭐줌 회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예쁘게 만들어서 메시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스케줄 관리, 뭐 초대장, 뭐 온라인 브로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제이슨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템플릿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종류의 샘플을 제가 미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메시지를 가공하셔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URL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데요. 저희 디벨로퍼 다큐멘트에서도 플렉시블 메시지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문서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뮬레이터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샘플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라면, 네, 보시 연락처로 보낼 때, 네,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만 다르게, 네,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과 뭐 박스 또는 버튼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정의가 돼 있고 제가 추가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완성된 연락처를 JSON으로 보기. 이것을 클릭하면 완성된 네, 템플릿이 이렇게 JSON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메시지봇, 메시지 전송 API에 사용을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네, 메시지봇을 구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샘플봇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근태관리고 두 번째는 FAQ인데요. 네, 이에 대한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 네, 봇을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봇의 소스코드를 네, GitHub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네, 클론 받으셔가지고 네, 직접 배포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문서상으로는 네, 헤로크를 통해서 파이썬 형태 소스코드로 제공이 됩니다. 즉, 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헤로크에서 컴파일을 통해서 바로 메시지봇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봇은 캘린더 API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출근했냐 이런 것들을 캘린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FAQ봇이 있습니다. 이 FAQ봇을 통해서 사내에서 뭐 문의 같은 사항이 들어왔을 때 네, 이 문의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 게시판에 뭐 문의사항을 직접 봇이 작성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봇이 다른 API랑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소스코드로 보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봇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뭐 봇은 직접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디벨로퍼스는 봇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앱링크라는 것이 있어요. 앱링크는 일종의 URL 스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제가 어떤 업무 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메일 같은 거를 보냈을 때, 네, 이메일을 확인하셨으면 제 메시지방으로 네, 누구누구누구 확인했습니다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실 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메일 받는 사람이 직접 웍스 앱을 열고 저를 찾은 다음에 저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일정하게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접 타이핑을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특정 URL을 클릭함으로써 이를테면 제가 드린 요청 내용을 다 확인하셨으면 아래 URL을 클릭해 주세요로 바꾸면요. 저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일정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특정 메뉴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스크린샷을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설명할 필요 없이 URL 한 번의 클릭으로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URL 그대로 닫히시고요. 이 메시지 파라미터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인코딩해서 적으시고, 다음에 이메일 리스트에서 대화 상대, 네, 즉 보내고 싶은 사람의 계정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URL을 클릭만 하면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URL을 클릭함과 동시에 저희 네이버 웍스 앱이 기동이 되고 바로 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메시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캘린더도 가능합니다. 일정 작성까지 이 앱링크로 가능해요. 그리고 주소로 네, 드라이브, 홈, 메일, 그리고 앱 더보기는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에 보시면 화면 하단에 점점점이라 되는 항목을 누르면 네, 제 프로필이랑 뭐 이런 메뉴들이 뜨잖아요. 네, 그 화면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URL을 조합하면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네, 저도 업무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 곧 출시가 될 워프라는 기능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워프는 쉽게 말해서 메시지방에 앱을 통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방에서 뭐 첨부 파일이나 아니면 뭐 일정 이런 거를 첨부해서 보내듯이 그 첨부하는 항목이 직접 앱 항목인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메시지 봇을 사용해서 샌드 메시지를 사용하게 돼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봇이 직접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방에 봇을 초대시켜야 되는데 이 워프를 사용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드롭박스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드롭박스에서 업무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의 메시지방에 공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웍스 앱을 잠시 닫고 드랍박스를 열어서 그 드랍박스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네, 공유 링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메시지 방으로 돌아와서 네, 파일을 첨부하거나 링크를 다시 붙여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직접 메시지 방 하단에 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메시지 방에 내장된 드랍박스가 바로 작동이 되면서 이 메시지 방에서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 웍스 앱을 이탈할 필요 없이 메시지 방 안에서 복합적인 작업이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되실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내장할 수 있게 저희가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 봇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또이 기능을 응용해서 네, 다양한 용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워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 개발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웹앱을 구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HTML, 뭐이 정도만 구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웹서버만 하나 있으면 되고요. 또 웹서버조차도 구현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중에 있는 GitHub를 통해서 바로 연결해서 서버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웹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모바일 환경에 맞게 뭐 안드로이드용 앱, iOS용 앱 이렇게 두 벌로 만들 필요가 없이 한 벌로서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제공되는 SDK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워프 사용을 해서 별도의 애드온이나 앱을 추가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설정만 해놓으면
제가 메시지방에서 첨부 파일이나 이미지를 보내듯이 하단에 바로 워프 앱이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이런 브라우저에서 애드온을 사용하실 때를 생각을 하면요. 그 애드온 URL을 사용자마다 각각 알려서 그 URL을 클릭해서 각자 그 앱을 내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워프에서는 관리자가 클릭 하나만으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워프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방에서 바로 웹 앱을 호출해서 이렇게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는 뭐 드랍박스의 예를 뭐 들었지만요. 뭐 이를테면 저희가 줌으로 외부 고객이랑 화상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줌에서 회의 링크를 만드는 것을 웍스 앱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웍스를 이탈했다가 줌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마치 메시지방에서 첨부 파일을 보내듯이 줌 URL을 생성을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뭐 드랍박스를 사용하듯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메시지방으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공유 링크를 따거나 아니면 공유를 위해서 상대방도 구글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런 정보들을 구성원의 단말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됨으로써 일어나는 정보 유출, 네, 이런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쯤이면 여러분들이 워프 앱을 실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워프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네이버 웍스에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이버웍스의 숨은 잠재력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런 기능들을 새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들을 계속 꾸준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정에 맞게 실제로 구현해서 장착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디벨로퍼스를 지금 당장 접속하시고 디벨로퍼 콘솔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저희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와 서비스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는 추가 요금 없이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업무 효율성과 그리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으로 여러분들 회사의 네이버 웍스의 숨은 잠재력을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쉽고 강력한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사내 또는 외부 솔루션과의 연동 개발뿐만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툴을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네이버 웍스 디벨로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API와 기술 문서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웍스 모바일 에코 플랫폼 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